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안녕하세요, 올리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 단골 가게인 그 역촌 맛집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맥주 한 잔 먹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약간 기분이 좋은 날이거든요. 내일 저는 그 제가 갖고 싶었던 노트북, 랩탑을 사러 갑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그 촬영하는 이유가 저는 이 컴퓨터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노트북을 구매를 하고 알아보는 과정부터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함께 이제 풀어나가보자 싶어서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뭐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려고 할 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똑같은 돈을 내고도 뭐 저렴하게 혹은 더 잘 구매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저 랩탑을 사려고 하는 브랜드는 LG예요. 네, LG 브랜드를 좀 알아보고 있었고 아마 어디든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노트북을 구매하고 알아보는 방식은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오프라인도 알아보고 뭐 용산 뭐 마트 뭐 이렇게 막 알아보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어제까지 제가 이렇게 알아본 데이터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서 가장 최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알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가진 노트북 그 등급이 필요하고 그게 뭐 삼성, LG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 어느 정도의 그 라인이 되어 있고 가격대가 얼마큼 되어 있고 이런 스펙적인 부분이 먼저 1순위였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그 가격들이 여러 가지 매장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도 그 브랜드만 총판으로 파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브랜드 그 가게 샵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복이 조금 있는 그런 가격 그리고 그런 가격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어디가 좀 그래도 저렴한지 같은 스펙이었을 때 같은 모델이었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가 그러면 어떤 혜택을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쨌든 몇백만 원씩 돈 주는 건 똑같아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돈을 드렸는데 나는 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어느 정도의 뭐 가장 기초적인 예가 그거죠. 그 사은품 뭐 노트북을 샀는데 뭘 같이 이렇게 뭐 패키지로 선물로 사은품을 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내가 어느 노트북을 사용할 것인지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영상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게임, PC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블로깅도 하고 컴퓨터로 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영상 제작은 그냥 일반적인 사양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노트북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그래픽 카드랑 메모리랑 그리고 뭐 저장 공간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CPU가 높으면 좋겠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LG 브랜드에서는 그 뭐 그램이라는 브랜드 그 모델 라인이 있고요. 울트라북이라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라인이 있잖아요. 전 그 크게 그 세 라인을 봤는데 일단 그램이랑 울트라북 그러니까 그램만 먼저 얘기해 보면 그램이 다른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픽 카드가 너무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그래픽 카드면 내가 영상 작업하는 그 정도의 영상을 소화를 못할 정도로 낮은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좋아도. 그랬고 그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지금 아마
인텔 660인가? 아마 쓰고 있을 건데 그러면은 영상 제작 못하죠. 그래서 아싸리 저는 PC 게임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하니까 그냥 게임 노트북으로 가자. 근데 게임 노트북의 단점은 무거워요. 커요. 부피가 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울트라북이나 그램은 성능은 좋은데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게 메리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좀 아닌데 어차피 저는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질 거 즐겨야 되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라도. 근데 재밌는 거는 초경량, 초슬림 디자인들의 그램이나 울트라북 라인들이 같은 등급이라고 하면 게이밍 노트북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게이밍 노트북 살 거고 인터넷에서 게이밍 노트북 모델명을 검색을 하고 그 이 LG 브랜드를 판매하는 총판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택배로 받아도 상관없고 인터넷 주면 상관없는데 전 전화를 다 했어요. 그 오프라인 그 뭐라 해야 되지? 오프라인 샵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LG 뭐 베스트 샵이 있을 것이고, 그죠? 전화를 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이러이러한 브랜드 모델의 노트북 알아보고 있다. 인터넷은 이런 구성에 이렇게 얼마인데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나름 몇 군데 비교를 했겠죠. 또 그렇다고 LG 베스트샵뿐만 아니라 그 뭐 하이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연락을 해봤어요. 몇 군데 제 집과 멀지 않은 곳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찾은 지점이 있었고 제가 내일 지금 그거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어차피 돈 쓸 거 똑같은 돈을 쓰는데 뭐 더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혜택은 더 많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하게 될 거는 노트북을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구매를 해서 노트북은 이렇다 라고 하는 리뷰까지, 그러니까 검색, 그러니까 사기 전 검색, 그리고 구매, 그리고 리뷰까지 세 파트를 묶어가지고 같이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전 검색이고 아마 많이들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저처럼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쫙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싹 하고, 첫 번째 내가 어떤 스펙의 노트북을 살 건지 검색, 스펙을 검색, 그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면 뭐 저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보고 전화 연락, 그 다음에 인터넷 보고 이 정도 그 스펙, 이 정도 모델, 이 정도 구성, 이 정도 가격, 그리고 기타 등등의 혜택들 가능한가? 그러면 뭐 가능한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뭐 낮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그 판단을 해서 더 가장 괜찮은 거 선택, 그리고 구매, 이까지 이런 절차로 아마 구매를 하시면 그래도 눈탱이라고 하죠? 호갱이라고 하죠? 그런 건 당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어지는 그 노트북 구매기랑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노트북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노트북 구매 1단계를 클리어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구매하고 나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아싸.